알토마토 애청자 여러분, 전원주택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빽빽한 도심에서 벗어난 만큼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멋진 자연경관을 즐기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자연 속의 멋진 전원주택 만나러 강화군으로 함께 가보시죠. 읍내에서 20분 거리인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현재 주말 농장으로 사용 중인데 관리를 무척 잘해서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 1805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토지, 임야는 보전 임야로 구분되어 있어요. 현재 임야 부분에 농막이 있고요. 전기 지하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2차로에 접하고 있어서 토지 활용도가 높은데요. 추후에 건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건물을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전원주택하면 풍광이 좋아야 하잖아요. 알토마토에서 고른 이 토지, 믿고 선택하셔도 될 만큼 풍광이 무척 좋은데요. 뒤로는 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절대 농지라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365하는 기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내와도 가까운 곳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강화읍에서 20분 거리예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간단한 생활 편의시설 쉽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또 서울까지도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초지대교를 따라 이동하면 쉽게 닿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매물의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요. 총 9평형으로 546평형을 모두 합쳐서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즉, 대지 면적 1805제곱미터에 달하는 이렇게 넓은 부지를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매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매물 왠지 인기가 무척 높을 것 같은 매물인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뛰어난 자연경관. 저 멀리 교동대교가 보이고 뒤로는 산, 앞으로는 탁 트인 절대농지가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읍내와 가깝다는 점이에요. 강화읍에서 20분 거리.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매매가예요. 9평형으로 전 246평, 임야 300평, 총 546평을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뛰어난 자연경관 즐기기 위해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이 토지, 전화 한 통 거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번호 02-212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235번 누르시면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주환이었습니다.